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우 덥다 더워 덥다 더워. 본격적인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해. 이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응? 이열치열. 이열치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 무더위를 이겨내는 현명한 지혜가 이열치열에 담겨 있죠. 태양의 기운이 왕성한 여름날 몸 속은 오히려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몸의 온도를 높여서 건강한 여름, 행복한 여름을 보내는 똑부러지는 방법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 몸의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은 무려 5배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몸속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집중해야겠죠. 제가 올여름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너무 시원한 곳인데? 여기는 네. 땀을 쏙 빼드린 카페예요. 땀을 쏙 빼드린 카페다?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아이고 그럼 먼저 우선은 네. 이거 먼저 환복을 하시고 카페인데 옷, 카페인데 옷을 갈아입으라고? 야,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일단 갑시다. 네 따라오세요. 저도 찍은 거 맞죠? 아 환복 완료. 아, 사장님, 야 살다 살다 카페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긴 처음입니다. 아까 이열치열 말씀하셨죠? 네. 땀을 흘리기 때문에 네. 옷을 갈아입게 하신 거예요. 땀을 흘린다? 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지금 이 반신욕기 아니에요? 네. 카페에서 이 반신욕기를 들어온다는 생각 자체가 와우. 나 너무 약간 발상의 전환이야. 사실은 찜질을 좋아하게 됐는데 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같이 접목시켜봤죠. 같이 방을 한번 해보자. 좀 작지만은 아,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도와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제가 이건 또 야 오죠 확 오죠. 야 뜨거운 기운.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네. 데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30분 동안 계실 거예요. 아... 계시면서 제가 여기서 드실 따뜻한 음료를 드릴 거예요. 아... 원적외선 효과로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건식 반신욕. 땀과 함께 몸속 노폐물까지 배출되면서 개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때요 성화 씨? 땀이 송글송글 맺히나요? 아, 왜 이열치열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야, 이게 다 건식찜질을 하니까 뭔가 땀이 쫙 나면서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내 몸이 되면서 마음속에 좀 개운해지는 그런 마음. 아,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아, 말씀드린 순간 또 사장님이 또 오셨네. 야, 덕분에 너무 잘 이기고 있습니다. 뭔가 좀 후끈후끈한 느낌에서 땀이 쭉 나니까 개운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건 뭐야? 따뜻한 아부티예요. 시원한 거 주시니까. 따뜻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체온을 높여주는데 이열치열하는 데도 그리고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역시 이게 바로 이열치열. 땀 쭉 뺐지 따뜻한 찻가니 마시니까 와 완벽하게 즐긴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저 나가도 되죠? 아직 저희 집에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다고요? 네. 어디로 간대? 저를 따라와보세요. 네? 편백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공간 바로 편백 찜질방입니다. 그윽한 편백의 향을 맡으면서 찜질을 즐기면 몸속 체온이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지는데요. 우리 성화씨가 꿀잠에 빠진 사이 주인장의 손끝에선 비타민이 듬뿍 들어간 과일 음료가 준비됩니다. 땀 흘린 뒤에 비타민과 단백질 보충까지 제대로 힐링인데요. 아 좋다. 야, 땀 쭉 빼고 네. 시원한 음료까지. 네. 올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조금의 살도 조금 빠졌으면 제 바람입니다. 한껏 개운해진 몸에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몸의 영양을 듬뿍 채워줘야겠죠. 오늘의 보양식은 명불허전 힘의 대명사 민물장어입니다. 펄떡펄떡 기운 좋은 장어는 기력 회복에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여름 대표 보양식.
더위에 도망간 입맛을 되찾는 데 으뜸입니다. 야, 제가 땀을 쭉 빼고 보양을 하러 왔는데 올 때 보니까 느낌 왔어. 장어가 아니 그 사실 이분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 웬만한 장어는 다 먹어봤어요. 아... 이곳 장어만의 특징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기 옆에서 산에서 네. 황칠 나무를 재배를 하시거든요. 네. 거기서 자란 이제 황치를 가지고 저희 음식이나 장어에 결합시켜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집과는 다르게 네. 일단은 뭐 황치에 들어간다. 아, 네네. 이제 황치에 네. 뭐 좋은 게 있나 봐. 이런 방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음식에 넣으면 음식에 잡내도 잡아주고 네. 네. 맛도 살아나고 건강에도 더 좋은 네, 그런 나무입니다. 어, 뭐야? 벌써 장어 냄새가 올라오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네. 빨리 준비해 주시죠. 네, 가시죠. 장어 보러 갑시다. 네. 아, 이쪽이야? 야, 벌써 힘이 나네. 몸에 좋은 황칠 소금을 솔솔 뿌려 구워내는 민물 장어 구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군침 돋는 비주얼이 압권인데요. 이맘때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도 풍부한 만큼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오, 장어 보세요. 보고 맛있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야,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는 숯불도 참숯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숯도 하나의 냄새를 잡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참숯에 그러니까 앞뒤는 어느 정도 구워진 상태라 네. 옆면만 세워서 살짝만 구워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빛깔 봐. 지글지글 보여 지금? 우와. 우와. 일단 제가 네네네. 맛있게 먹는 네. 저희는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직접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세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야. 고소한 민물장어와 갖가지 채소까지 듬뿍 푸짐하게 맛보는 민물장어 한 쌈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물고기인데 육고기를 먹는... 아,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네? 신기하네? 와, 이거 그냥 먹을게요. 살짝 먹어줘가지고. 와, 이건 뭐 말이 뭐합니까? 와, 너무 지금 착각 달라붙는다. 너무 좋아, 완벽해. 어, 그래. 아, 지금 제가 살짝 깐부가 모자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예요, 선생님? 펀치 그 쌀소면으로 만든. 네. 냉면. 냉면. 와, 진짜 여름에 건강 챙기려고 보양식으로는 장어 좋지만 이렇게 또 마지막 홍칠도 면을 들어가면 너무 좋지. 자, 입가시 깔끔하게 해줘야지. 이야. 장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먹어줘야.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네. 와, 어머, 기운이 넘쳐나요. 야, 오늘 제가 이색 카페에서 땀을 쭉 빼고 또 이곳 장어를 먹으면서 기운을 쫙 올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여름을 이열치열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기운이 솟습니다. 힘이 불끈! 불끈! 나오니까 정말 좋다. 분위기에 한 번, 맛에 두 번 반하는 야외 맛집으로 떠나요.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짠 하고 펼쳐지는 그림 같은 자연. 담양에 이런 곳이 있었어? 전남 담양에 있는 남천과 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카페입니다. 곳곳에 놓여있는 이장님의 흔적들? 분명 카페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마을 이장님께서 25년 동안 실제로 이곳에 사셨었고요. 지금도 옆에서 이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 집이라는 컨셉이 이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름도 컨셉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네, 가능합니다. 동물 친구들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단 유의할 점은 목줄 착용은 항상 해주시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또 다른 손님들께 위협이 되는 행동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둘이 오니까 두 배로 좋다. 아참, 주문해야지. 계란빵 하면은 약간 친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처 농가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란을 활용해보면은 주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란빵으로 정했습니다. 계란빵은 콘치즈, 베이컨, 고구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콘치즈 계란빵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단짠 단짠의 매력이 있고 또 옥수수의 식감이 좋아서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맛! 커피 한 잔에서 이렇게 다양한 맛이 느껴진다고? 설탕아, 혼자 먹어서 미안해. 그런데 저건 또 뭐야? 이 천에 배가 하나 있으면은 좀 더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그림이 참 예쁘겠다 싶어서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이 자연과 함께 하나의 그림이 돼서 일상 속의 바쁨 잊어버리시고 또 여유로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다음 맛집! 골목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어머, 뽀뽀수까지? 완전 유럽 감성이네. 저희 가게는 양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도심 속의 정원이라는 느낌으로 정원이 꾸며져 있고 왼쪽에는 분수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유럽의 정원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화는 사용하지 않고 생화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 물 때문에 꽃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브런치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저녁에는 와인과 같이 카페를 곁들인 비스트로 시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은 묵은지 트러플 리조또라 느끼함도 같이 잡아줄 수 있게 묵은지를 넣어서 한번 개발해봤거든요. 이번엔 피자인가? 고소하고 짭조름한 고르곤졸라 피자? 저희 가게에서 파는 메뉴들은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버전을 맛보니 비스트로 버전도 궁금한데 확실히 비주얼부터가 화끈해. 대체 여기는 낮에 와야 해? 밤에 와야 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야지. 저희 가게는 항상 손님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손님이든 언제든 기대할 수 있게 언제든 기대감을 갖고 찾아오실 수 있게 발전하면서 항상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장마철을 코앞에 둔 6월의 어느 날, 오랜만에 춘천의 작은 산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태극기와 무궁화가 가득한 이곳.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으셨네요. 예. 뭐 내가 눈 감는 날까지는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반평생 나라와 국민의 평안만을 기도해온 삶. 내 입에 넣을 밥 한 수저, 내 몸에 걸칠 옷 한 벌을 아껴 하늘 아래 한 장이라도 더 많은 태극기를 나부끼게 하는 사람. 춘천 태평사의 할머니 스님, 무공 스님을 만나봅니다. 춘천시 남면 발산리. 좌방산을 병풍처럼 두른 이 마을의 오랜 산사. 태평사에는 오늘도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198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이 절을 지켜온 건 단 한 사람의 비구니. 월드컵 때마다 불심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했던 무궁 스님입니다. 세월이 흘러 스님의 나이도 어느새 80줄. 하지만 스님의 나라 사랑 활동은 여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힘이 들어야 남이 좋은 거지. 저는 신도가 이렇게 없어도 부처님한테 내 할 거는 해.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처님이 이만한 도량을 갖다 이뤄주신 거야. 한결같은 스님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째 꾸준히 태평사를 찾아오는 가족 같은 신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태평사에 있어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단우잖아요. 올 단우. 작년에는 송춘이 가수 모시고 왔어요, 내가. 여기도 많이 변했어요, 이 주위에도. 옛날 올 때는 여기 전부 풀밭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네요.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는 단우절. 단우는 설,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 4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단우가 되면 태평사에선 정성껏 소원지를 매달고 이렇게 태평보를 3번 울리는 타북식을 합니다. 오직 단우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5월 모든 기가 다 살아남는 5월 단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지인 하늘과 땅, 인간이 모두 합쳐가지고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날이야. 태평고을 타복식하는 날이야.
이제 자기 소원을 써서 저기다 매달고 북을 세 번 치면은 부처님의 소원을 이루고.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또 빠질 수 없겠죠? 아침부터 주방에선 맛있는 냄새가 솔솔. 와, 애호박볶음에 각종 나물무침에 신도들이 솜씨를 발휘해 단호밥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한 점 없이도 영양 골고루 갖춘 음식들이 한가득. 모처럼 잔칫날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단호의 태평사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이 이 밥상의 주인공. 신도들 사이에서도 단호는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마치 고향집에 모인 대가족 느낌이네요. 초창기 멤버죠? 그죠? 초창기 멤버고 와서 또 무궁화도 많이 심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고 TV도 스마트폰도 없는 스님을 위해 강원 365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17년 전 촬영했던 추억의 방송 영상. 마을 세 곳에 걸쳐서 무려 2,706개의 연등을 다는 대행사였는데요. 그때도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저렇게 네, 붙이셨습니다. 기억나요, 진짜.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응원 연등을 만들던 태평사의 모습.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신도 어르신들을 보니 아련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런 시절도 있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아우 감회가 새롭고요. 아우 옛날 우리 스님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고생이시지 뭐 혼자 일 보시고 다 하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좋으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정성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그 한 마음이 돼 갖고 세계의 아리랑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머리, 가슴, 다리 다 건강해가지고서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태평사를 지키는 노령의 애국스님. 단호를 맞아 신도들도 스님을 위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많은 또 우리가 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다른 거 바라는 건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궁스님 들으셨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태평고를 올려주세요. 스님이 늘 걱정하는 대한민국도 신도들이 늘 신경 쓰는 태평사도 항상 무탈하고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름날 수줍게 피어나 화사하게 웃는 꽃. 이 꽃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보실까요? 서귀포시 성읍마을에 있는 한 농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뭘 하나 했더니 꽃을 따고 계시네요. 화사한 연노란 빛에 부드러운 꽃잎을 가진 이 꽃, 궁금하네요. 천연 식물성 약용 금화규라는 꽃인데요. 아, 이 꽃은요, 오전 한 4-5시간밖에 안 펴요. 새벽 5시 정도부터 해서 한 9시, 10시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약간 오므러지고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떨어진 꽃에 시방이 앉아버리기 때문에 개의 수명은
이 아이들의 수명은 오전에 끝나요. 내일은 이 순 있죠. 얘가 또 피어요. 하루에 한 나무에 두세 개씩 올라오면서 얘가 커가면서 11월 달까지 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피었다 금세 져버린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만큼 더 귀하게도 느껴집니다. 본초 강목에도 나오는 금화균은 닭풀, 황촉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오랫동안 잊혀졌다 요즘 다시 되살아난 약용 식물이라고 합니다. 금화규에 푹 빠진 아내의 설득에 오랜 농사를 바꿔야 했던 남편. 고민도 많았겠죠. 집사람이 그거를 해서 맨 처음에는 트러블도 있었어요. 뭐 이걸 가지고 하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집사람 말을 말라는 게 맞구나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근데 변비가 일단 없어졌고 숙면, 빨리 잠들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해도 아주 깊은 잠을 자면서 꿈도 잘 안 꿔지고 그리고 하루 에너지가 너무 잘 넘쳐요. 1500평 더덕밭을 과감히 엎고 금화규 모종을 심었다는 부부. 금화규에 인생 2막을 온전히 걸었답니다. 몸에 이로운 식물인 만큼 농사도 친환경으로 건강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밭도 토양도 친환경이고 꽃도 친환경으로 지금 이제 해마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더덕을 심었던 거라 그때는 됐는데 지금 얘를 심어가지고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두 달.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아마 다음 주쯤엔 나올 거거든요. 그럼 전혀 농약을 안 쓰세요? 아, 전혀 안 해요. 완전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가능해요, 얘가. 그래서 별들, 개미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달아가지고 개미하고 벌들이 엄청 많아요. 평생 방송과 광고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살았던 문영희 씨. 이렇게 금화규에 빠질 줄 미처 몰랐답니다. 똑똑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꽃다는데 취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쪽에 조금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와서 봤더니 아버님 텃밭에 심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제주도에 아직도 있네? 11월인데 있더라고요. 11월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아 제주도가 적기 같다. 일단은 수분을 좋아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날씨도 따뜻하고 서리가 늦게 오다 보니까 육지비에 비해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또 많이 알리고 싶어요.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알려서 특히 우리 말 같은 경우는 이거 특화 식물을 해서 재배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지런히 오전 작업을 마친 문영희 씨. 쉴 새 없이 다음 작업을 하는데요. 꽃잎이 달라붙지 않게 도넛 모양으로 말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꽃을 지금 따온 거를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꽃을 말아서 이거는 꽃 차로도 하고요. 분말로도 만들고 그런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찰나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도록 정성을 다하는데요. 어머나, 너무 예쁘네요. 이 꽃을 오래 보려면 잘 말려야겠죠. 건조기에 넣어 하루를 꼬박 건조시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모습 그대로 고운 금화규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 그대로 결이 살아있는가 하면 금가루처럼 고운 분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먹든 금화규가 너무 좋다는 금화규 전도사 문영희 씨. 자나깨나 금화규예요. 저 2년 전부터 제가 마시기 시작해서 너무 효과도 좋고 너무 좋아서요. 지치지가 않아요.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셨더니 열정 에너지가 뿜뿜해가지고 꽃만 보면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힐링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금화균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로 우려내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일단 눈으로 반할 수밖에 없겠네요. 분말을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거나 반죽에 넣어 이렇게 떡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화귤을 온전히 다 즐길 수 있겠죠? 밥과 함께하니 마치 금가루를 넣은 것 같네요. 샐러드며 디저트며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쁜 꽃 못지않게 좋은 성분도 가득하다죠? 금화귤 차맛 어떠세요? 꽃향기가 좀 향긋하게 나는 것 같고요. 약간 부드러우면서 맛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마시고 있어요. 이 재배지가 제주도가 최적지인 것 같아요. 토양하고 기후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브랜드화하면서 알리는 게 저희 목표이면서 수건 사업입니다. 문영희 씨 부부의 인생 2막을 함께하며 제주의 대체 작물로 떠오른다는 금화규. 그 모든 바람이 금화규의 노란 황금빛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더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냄새. 저희 딸들한테 해녀세요? 미역을 먹고 자라요. 꼭도 다 만드신 건 아니죠? 아닐까요? 설마요. 얘네들 꿈틀꿈틀 왜 이렇게 신선해요? 팔딱팔딱팔딱팔딱. 이거는 제가 잡은 거예요. 저희 언니하고 저희 딸 다섯이래 다 해녀입니다. 해녀세요? 네. 딸 다섯 막내 딸입니다. 참 잘 사보세요.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은 고향이 원래 주전이세요? 예예예. 내 친정 찌든이죠.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 말이 돼요? 이게 한상이에요? 한상? 아직 그것도 안 나온, 찌짐도 안 나왔는데, 육전도 안 나왔는데요. 아직 다 안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회식을 하자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해산물을 못 드시는 분들. 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 집 식용이잖아요. 우리 동네는 횟집은 있지만 식육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식육점 붙였어요. 그럼 주전 최초 1회? 네.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제일 처음에 좀 놀랐어요. 네, 요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홍합이에요? 섭입니다. 크게 작은 거예요. 진짜요? 네. 이게 작아요? 네. 4월달, 5월달 되면 미역할 때 되면 이게 더 큽니다. 미역은 해초로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엄청... 이거는 홍삼. 홍삼? 네. 건보기가 있습니다. 애기 가지는 기간이 길어요. 드시기가 오늘은 좀 좋은 날이에요. 이거 잘 없어요. 이렇게 큰 거는 또 더 귀한. 아니, 귀하지도 않고, 넣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뭐, 주인 마음대로 바다 마음이. 바다의 삶입니다. 아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네, 예약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되는데요. 내가 낸데 하면 안 줍니다. 예약을 해야죠. 사람이 요새는 예약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음식들이, 이 해산물들이 바로 저기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근데 가리비 나입니다. 가리비는 여기서 안 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가리비 빼고 전부 다는 저기서 나왔다? 다 여기서 나. 이것도요? 예예. 새우도 통발로. 이건 새우는 나오는 순간 죽거든요. 이렇게 큰 게 주전 바다에 있어요? 예, 통발로. 이만한 게 주전 앞바다에 있다고요? 예예. 뜻섬이라고. 네. 그거 가면 통발로 잡습니다. 이거는 양식이 아니고 네. 국산 새우예요. 와, 대박이다. 네. 대게처럼 장이 나옵니다.
오! 예, 달달합니다. 딱 그 대게 껍데기 장 같은 그 맛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맛있다. 양식은 그 맛이 안 나옵니다. 다리도 그렇고 엄청 바삭바삭해요. 근데 새우는 진짜 고소하고 담백해요. 살이 너무 오동통 타서 이거는 대마도 근처 가야 돼, 사실. 주전이 아니고 좀 끝은 우리 주점은 앞바다에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참 멀리 가야 돼. 배로 가면 한 시간 반 걸려. 불문어. 뽀독뽀독. 아까 드실 아까 보지. 네, 아까 제가 본 문어가 예. 그대로 잡으신 거예요? 예. 아. 돌미역에 성게. 예. 제가 약간 비린내 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진짜 안 나요. 오히려 달달하고 고소한데요? 맛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학교 국민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래 해주셨어요. 밥맛 없고 여름에 덥잖아요. 학교 걸어갔다 오면 우리는 누가 설탕보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 이 미역은 주전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해산물이 다 있는 거예요. 얘들이 다 먹고 자랍니다. 예, 문어도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미역 안에요? 예, 생계나 다. 예. 그럼 미역이 거의 심장이네요? 네네, 이 미역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는 보배가 미역입니다. 이렇게 큰 상, 많은 종류 중에 사장님이 뽑은 제일 원픽 뭐예요? 다 저는 드리고 싶고 다 아깝고. 아깝다고요? 저한테 네. 주시는 게? 아니 귀하다고. 근데 난 내가 이 음식으로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예 나눠주고 싶었지 가식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이 주전 바다란? 너무 보배인데요. 요새는 나쁜 사람이 많아서요. 이거 다 가져가요. 누가요? 잠수복을 입고요. 우리는 페타이 옷이라서 이렇게 수경 끼고 못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받아 좋지만 내가 꼭 먹고 싶으면 조금만 가져가면 된대. 막 훼손하고 이러면 안 돼. 미역은 칼로 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칼로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미역이 포자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몬딱을 하는 거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 하세요. 네, 제발요. 주전을 위해서 우리 해녀 할매들을 저희들은 젊지만 도와주세요. 와, 고추냉이를 좋아해서 와, 눈물나게 맛있는 맛이야. 전복, 자연산 전복. 진짜 제 손바닥만해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다. 해산물이 그냥 한상 차려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전 앞바다가 그냥 이 식탁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감히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찐 한상인 것 같은데 딱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이런 한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기 찐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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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메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네.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희 집 시그니처는 딸기라떼예요. 생딸기로 진짜 만든 거라서 엄청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딸기는 아침에 이제 농장에 가서 사갖고 와서. 그런데 이 누룽지 쉐이크는 뭐예요? 조금 생소하죠? 네. 근데 저희 카페에는 보면 이제 낚시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조금 요기할 게 필요한데 시원하기도 하고 요기도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서. 맛도 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딸기라떼. 딸기라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디저트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다 만듭니다. 뭐 이 위에 거만요? 네네. 아니요 아니요. 위에 거도 만들고 뭐 이런 오란다도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거 다 만든 거예요. 진짜요? 네. 이거를요? 네. 애기들도 와서 먹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도 와서 먹을 수 있고 어른들도 낚시하시는 네. 분들도 다 와서 먹을 그러니까 게 너무 많네요. 다양하게 다 오시니까 그게 맞춰서 제가 준비는 해놓긴 해요. 그래서 잠을 솔직히 좀 많이 못 자요. 어떡해. 왜냐하면 대형 카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는 다 수제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아니 그러면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다 만드시나요? 고객들이 원하시니까 좋은 걸 찾으시니까 수제로 만든 걸 찾으시니까 네. 버스도 그렇고 이 카페도 그렇고 이 꽃도 다 만드신 건 아니죠? 아닐까요? 설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버스 지금 보면 색칠이며 나무 뭐 테이블을 다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다. 여기서 사장님의 손을 안 거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정말 애정이 가고요. 저희들 손님들이 더 잘 알아주세요. 바다 앞에 계시니까 더 아름다우신데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카페는 어떻게 알고 방문하신 거예요? 간지라 동네가 옛날부터 알아두거든요. 이 주미역이랑 자랑 너무 좋잖아요. 공기도. 그래서 우리 이 차 마시러 왔습니다. 친구들과. 뭐 시키셨어요? 숙차 시켰어요. 어때요? 달아요?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버스 안에서 차를 마시니까 우리 버스 타고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제가 원래 자주 오던 곳이고 제가 여기에 산화동에 이사 오면서부터 좀 이색적이고 좀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서 바다랑 잘 어울려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 인근에 오토바이 길이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이제 무룡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동네에서 돌다가 예, 또 뭐 몇 군데 거점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직접 만드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예, 제가 목공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흉내만 좀 낸 거죠. 자세히 보면 좀 허접합니다. 에이, 이게 어떻게 흉내만 낸 거예요? 젊은이들도 뉴트로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새 세대가 뭐 MZ 세대도 있지만 50, 60 뭐 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씀씀이가 좋은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옛날 향수를 좀 심어드리면 어떻겠나 해서 막 이렇게 되었는데 괜찮나요? 너무 괜찮아요. 성공! 왜 하필 판지 마을에 이 카페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살던 곳이라서. 고향이세요? 네. 여기서 멱도 감고 막 그랬는데 저희 집 오는 손님들은 여기 오셔갖고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힐링하고 간다면서. 사장님께 판지 바다란? 많은데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네. 바다가? 네. 이 바다가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태어났고 했는데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었어요. 늘 보는 바다였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앉아서 보니까 아 여기서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갈림길이 있을 때.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은 판지마을에 대한 애착이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애정이. 네. 저도 일단 여기서 나고 자라서 아무래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에게 판지마을이란? 봐도 봐도 보고 싶은 마을. 네. 오, 여자친구처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딱 날씨도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제 눈앞에 있고 너무 행복하고 힐링되는 하루였어요. 어우, 딸기.
딸기밭, 딸기밭. 완전 딸기밭이에요, 지금. 이렇게 날씨 좋고, 바람 좋고, 향기 좋고. 제가 오늘 주전 바다도 다녀오고, 이 판지 바다도 봤잖아요. 이렇게 좋은 바다 향기 옆에는 더 진한 사람 향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힐링 그 자체, 이 진한 냄새에 또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괜찮나요? 너무 괜찮아요.